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구 경북 불교총연합회장 유병선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번 전시를 기획해주고 저에게 이런 불사를 하게끔 인연 지어주신 자제선님께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스님은 반드시 수행을 본분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무문관 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작심을 하고 무문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일체 사찰 이유도 없고 보고 듣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아예 머리를 빌려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흔적들이 많고요. 특히 이 서예 작품들은 제가 다 그 안에서 하루에 한 시간씩 시간을 내서 사경을 하고 또 틈틈이 글씨를 쓰기도 그림을 그리기도 했는데 그 흔적이 있습니다. 문관 안에서 저희들에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과연 우리라면 할 수 있을까?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저라면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하루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9000장 가까이 찍었는데요. 여기 걸린 건 일부분입니다. 나중에 제가 앨범을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안에 스님들이 생활하셨던 모습들을 속속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흙을 만지는 사람인데 나름대로 꿈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문관에서 천일 동안 용맹증진하시는 큰스님 그런 기도에 동참하는 의미로 거래했는데 물이 강물이 흘러서 밑으로 자기를 다 버려야지 큰 바다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심이지 않나. 불자들이 생각 가져야 되는 마음은 자기를 내려놓고 마음을 이렇게 하심하는 것, 그게 쉽게 해서 겸손하는 것, 그거를 제가 생각했어요.